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KB 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용기와 비상,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흥룡의 해 임진년이 시작됐습니다. 올 한해 국민 여러분 모두 상승하는 용의 기운으로 힘차게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2년 KB 국민은행 시무식이 지난 2일 열렸습니다. 민병덕 은행장은 이 자리에서 올 한해 강력한 팀워크로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고 더욱 힘차게 비상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송선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진년 새 아침을 알리는 2012년 시무식이 지난 2일 여의도 본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병덕 은행장을 비롯한 KB국민은행 임직원이 참석해 희망찬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민병덕 은행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국가 고객 만족도 6년 연속 1위의 금자탑을 이루는 등 KB국민은행의 희망을 확인해 준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 올 한 해 더욱 강력한 팀워크를 통해 은행권 리딩뱅크로 확실히 자리 잡는 터닝포인트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절전 지우는 한 개의 화살은 부러지기 쉽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꺾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목표가 정해졌을 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팀워크가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경영 환경이 힘들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자며 은행업의 본질인 신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역량을 재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객과의 신뢰 또한 긴밀히 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신뢰받기 위한 길에 왕도는 없습니다. 직원 스스로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고객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금융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올 한 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당부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리스크 관리 역량도 한층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탄탄한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한 우량자산 중심의 견실한 성장 또한 중요합니다. 고객과 리스크 관리 그리고 자산 성장에서 역량을 높이고 경쟁 은행과의 차별화를 이루어 간다면 2012년은 진정한 영업 혁신의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신임 본부장 20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지난해 4분기 구글 인상 수상자 8명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구호재창과 임직원 신년 인사회로 2012년 시무식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열정 KB! 한편 구글 인상 수상자들은 시무식이 끝난 후 63빌딩으로 자리를 옮겨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절전, 지훈, 모두가 하나 되는 KB의 강력한 팀워크야말로 2012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는 KB 국민은행의 또 하나의 성공 신화를 위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KBN 뉴스 송사태입니다. 한편 KB금융지주 2012년도 시무식도 이날 명동 본점 4층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어윤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2년 그룹의 전략 방향을 생산성 재고를 통한 경영 효율성 극대화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한 4대 핵심 전략 과제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과주의 문화 정착,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 강화, 그룹의 시너지와 마케팅 역량 극대화 전략, 그룹 포트폴리오 최적화 노력을 제시했습니다. 어윤대 회장은 또 불효불굴의 정신과 같은 목표를 향해 모두 다 같이 힘쓴다는 동심동덕의 자세로 불확실한 금융 환경의 위협과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의 KB스타상 표창 시상식이 진행돼 KB국민은행 직원 2명 등 그룹 임직원 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그제 열린 제21회 다산금융상 시상식에서 어윤대 회장이 개인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다산금융상은 금융 관련 최고 권위의 상으로 우리나라 금융발전에 기여한 금융회사와 금융인을 발굴해 국내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991년 제정했습니다. 어윤대 회장은 2010년 7월 취임 이후 특유의 리더십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KB금융그룹의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을 크게 높이고 락스타와 히든스타 500, KB굿잡 등의 신금융 모델을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산금융상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곤 하는데요. 올해는 민병덕 은행장과 KB인들이 함께 산행을 하며 의미 있는 새해 첫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김병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힘찬 상승의 기운이 펼쳐진다는 흥룡의 해 첫날, 민병덕 은행장과 KB인들이 함께 북한산 등반에 나섰습니다. 서서히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산행에는 민병덕 은행장과 북한산 인근 지역본부 소속 영업점 직원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등반에 앞서 민병덕 은행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지난 몇 년간의 부진을 회복한 만큼 새해에는 전 임직원이 단결해 힘차게 도약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우리가 뛰쳐나갈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사기만 끌어올리고 티목만 다진다면은 우리 KB금융 날아갈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 손 맞잡고 우리 2만 3천 명 우리 KB 국민은행 전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금년도에는 영업실을 씁시다. 임진년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하이파이브로 시작한 산행에서 민병덕 은행장과 직원들은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손을 이끌며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임진년 새해를 희망과 열정으로 출발하기 위해 북한산에 오른 KB인들은 새해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새해는 첫날부터 환자니까 기분 너무 좋고요. 1년 한 해 잘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은행장과 영업점 직원 간 격이 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KB 산울림 프로그램은 새해 첫날 북한산 등반을 시작으로 오는 3월 말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전국 주요 명산에서 진행됩니다. KBN 뉴스 김병남입니다. KB 국민은행이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인 글로벌 파이낸스지로부터 2012년 한국 최우수 무역금융은행으로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파이낸스지는 1987년 창간돼 현재까지 163개국 5만여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로 거래 규모와 고객 서비스 등 무역 금융 업무 전반에 대한 심사를 거쳐 매년 각 부문별 최우수 금융기관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수출입 거래 등 외환 업무에 대한 전행적인 관심과 지원, 대고객 서비스 강화, 트레이드 파이낸스 실적 증가 등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에도 트레이드 파이낸스지 선정 한국 무역금융 최고은행에 오른 바 있습니다. 2012년 상반기 KB 동계 인턴십 과정이 지난 2일 실시됐습니다. 이번 KB 동계 인턴십에는 국내 대학생 100명, 해외 유학생 30명, 외국인 대학생 20명 등 총 150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본부 부서와 지역 본부, 센터, 캠퍼스 플라자 등에 배치돼 다음 달 24일까지 은행 실무 지식 습득, PT UCC 경진대회 참가,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KB국민은행은 인턴십 종료 시 우수 인턴 행원에 대해서는 향후 신입행원 채용 시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 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새해 첫날부터 곳곳에 눈이 내렸는데요. 신년 아침을 하얗게 밝혀주는 눈을 보면서 올해는 왠지 반가운 소식이 참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12년 고객 여러분 가정에 기쁘고 희망찬 소식이 많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KB 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